네, 저희 그 얼굴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기 너머로 컴퓨터, 아이패드 너머로 계시는 거를 알고 제가 그럼 오늘 중노년 여성 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허정윤이고 지금 홈스피스에서 GP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GP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이 말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한국 분들이 사실은 그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해가 많으셔서 너무 이제 잘 아시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것 또한 사실이세요. 그리고 또 호주에 사시면 영어나 이런 그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GP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방금 두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이제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대장암 세 개를 호주 3대 암 예방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에 그 HPV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GP가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보셔야 된다고 하셨을 있어요. 저희가 암이라기보다 주사냐 안 하냐 그리고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1년을 그냥 1년 뒤 다시 재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게 16냐 18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를 만나시는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GP한테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4세 분들 2년에 한 번씩 우리 이거 홈 체스킷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잔혈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려고 이거를 보내는 건데요. 잔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피를 저희가 보려 이렇게 디텍트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대변에 피가 보이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치질 피가 난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리하시는 분들은 생리가 멈추시고 한 3일 이후에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선별 테스트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암이 의심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되게 잘, 굉장히 잘해주셨듯이, 뭐 이렇게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생리 중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관계 이후에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그럴 때는, 이런 선별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GP를 따로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암 예방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망률이나 아니면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 제가 테이블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2016년에서 2018년 연령별로 사망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중 오늘 노년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왼쪽 45에서 64를 보시면요. 여기 그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에서 심장 질환 그리고 폐암 그리고 이게 초록색의 suicid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 헬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내가 이렇게 정신 건강도 사실 그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고요. 그거 말고 콜렉터 캔서나 그 브레스 캔서 제가 얘기했던 대장암, 유방암들도 그 사망 위험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65에서 70세를 넘어가시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폐암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폐색성 폐질환, 그리고 이제 또 여전히 대장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다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치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질환들이 더 나오고, 그리고 85세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로 사망률을 일으킬 수 있으신 게, 그 독감, 그리고 폐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독감 그 예방주사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사망률 1위를 항상 이렇게 달리고 있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그리고 남자 여자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되세요. 그게 보통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심장에 그 산소나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혈관에 문제가 있는 이제 병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질환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심장 마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근데 좋은 거는 이 심장 마비의 90%가 저희가 그 처음에 미나 선생님이 좋은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노혜숙 선생님이 또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저희가 고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가족력,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뭐 신체 활동 부족, 뭐 비만, 스트레스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험 요소가 고치긴 힘들지만 또 좋게 보면은 이거를 고치면은 심장마비의 90%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쉽지만 그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증상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보통 아는 거는 왼쪽 가슴에 뭐 팔, 턱, 어깨 이렇게 목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오고 이렇게 통증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이제 느낌이 답답하거나 뭐 저희가 그 엘리펀트가 뭐 있다는 막 이렇게 무겁거나 뭐 눌리거나 그리고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땀, 호흡, 곤란, 메스꺼움, 구토, 복통, 뭐 현기증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신데 사실 이거를 보시면 나는 이 중에 한개 말고도 뭐두개 이상이라든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부분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고려를 하시고 딱 이런 증상도 증상이지만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그이제 그런 질병을 드시고 있는 약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이거 진짜 심장마비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앰뷸런스를 부르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체스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이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찜찜하다고 하시면 평상시에 다니시는 그 레귤러 GP 전화하셔서 리셉션리스트한테 내 체스트 페인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체스트 페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벌써 응급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분들은 왼쪽에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내가 왼쪽이 아니고 중간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사실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GP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헬스 체크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가족력이라든지. 근데 제가 GP로 일하면서 보니까 가족력에 대해서 많이 그 섹션이 있는데 그게 많이 블랭크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혈압이라든지 피검사, 체중, 키, BMI, 허리둘레 이런 거를 재시고 그런 걸 재신 다음에 특히 45세 이후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Absolut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Assessment라는 그 포뮬러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치면 계산기식으로 이렇게 뭐 나오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무슨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이게 그 환자분이 이런 증상이 있으신 증상이 아니고 이런 피검사 검사도 못 나오고 혈압 뭐가 있고 했을 때 앞으로 5년 뒤에 심장마비나 뇌종양증이 걸릴 수 있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 미만은 저희가 그저어저 위험군, 10%에서 15%는 중위험군, 그리고 15% 이상은 고위험군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해봤는데요. 똑같이 65세 여성분이고 그 블러드 프레셔 한130 정도 살짝 좀 이렇게 높은 끼가 있으시고 담배를 피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제 환자분을 보면 나는 토탈 그 콜레스테롤 말씀을 하실 때어난6.5뭐뭐이 정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바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 토탈 콜레스테롤 밑에도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세밀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왼쪽 그 6%라고 되어 있는 분은 1.5, 그리고 오른쪽은 0.8입니다. 근데 이게 그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왼쪽에 있으신 분은 6%니까 저 위험군에 들어가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10%에 이렇게 중위험군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피검사 콜레스테롤 받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똑같이 65세 여성분인데 제가 혈압만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거다 똑같이 하고 당뇨 넣고 이제 이런데 한번 왼쪽에 있는 분은 혈압이 120, 오른쪽은 150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보니까 벌써 8에서 14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의 혈압이 그래서 혈압을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게단한 번의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셨을 때그 수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운동하셨다든지 바로 앉았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하는 저희가 블러드 프레셔는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고위험군 분들 있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60세 이상 당뇨가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미세 단백뇨가 동반된 당뇨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셔야 돼요. 소변 검사를 하시면, 당뇨병을 하셨을 때피 검사를 하시면, 신장이 괜찮다고는 나오는데, 그게 신장의 초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소변에서 검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매년 꼭그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신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성 고지혈증, 이제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으세요. 아니면 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이렇게 블러드 프레셔시면 위에 있는 숫자 있죠? 그게 180 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게170이 넘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전체 콜레스테롤이 7.5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그전에 했던 컬큘레이션 이런 거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개인적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과 이렇게 1, 2를 다투었던 그러니까 폐암 쪽인데요. 제가 폐 질환도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라고 그래서 증상이 만성적인 기침, 뭐 가래, 호흡 곤란 등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거는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셨던 분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방사선 사진,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폐기능, 이게 스파이로미터리라고 해서 GP 예를 들어서 저희 팩티스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어떤 기계 이렇게 부시는 거세요. 그럼 폐 기능을 검사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COPD가 있는지 아니면 천식이 있는지 구분해 낼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좀 팩티스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럼 치료법이 아무래도 흡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연이고 그리고 이제 흡입제가 퍼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쓰시는 분들이 잘못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약사나 아니면 의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서워하는 건 폐암이죠. 근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뭐 잦은 기침이라든지 피 섞인 가래, 뭐 객혈, 뭐 호흡 곤란, 흉부통증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폐암이 많진 않지만 사망률이 높으시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아까 뭐 유방암도 그렇고 자궁경부암도 그렇고 뭐 대장암도 그렇고 선별 테스트 하던데 런캔서는 선별 테스트 없냐고 이렇게 스크리닝 테스트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신 분들 안에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내년쯤 되면 아마 그 CT인데 그 로이드 CT라고 해서 CT가 보통 체스트 엑스레이보다 거의 20배에서 50배 그 방사선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찍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엑스레이로 하기에는 그 런캔서를 미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방사선을 또 너무 많이 자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CT 중에서도 방사선이 거의 체스트 엑스레이와 낮지만 더 자세히 검사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내년부터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더 저희가 정보를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사망률이 많진 않지만 이 갑상선 질환으로 제가 흥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크게 이제 항진증, 저하증이 있는데 항진증이 아무래도 증상이 좀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과도한 발한, 뭐 손에 떨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요. 테스트 간단하게 피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 써놓은 이유는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시면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 검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 방사선 요드 치료, 그리고 수술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세 개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GP랑 말씀해 보시고, 네, 아무래도 약물치료가 간단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하는데, 네, 자주 피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좀 불편함이 따릅니다.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증상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모발이 좀 건조해지고, 뭐좀 피곤하고, 체중 증가하고, 변비 생기고,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증상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면 테스트를 저희가 또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약물 치료가 되는데, 혹시 저하증 약 드시는 분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되고요. 철분이나 칼슘제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하증 약에 흡수되는 거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한국분이요. 나 갑상선 그냥 껴주세요. 그냥 테스트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증상이 없으시면 이게 subclinical hypothyroidism 이래서 내가 몸에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피 검사 중에 하나는 정상인데 나머지 하나는 비정상인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사실은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필요 없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내지는 가족력이 있으시면 갑상선 진단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제가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게 골다공증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호주에서 내년 2022년에 50세 이상 호주 성인 중에 6.2밀리언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내지는 그게 골감소증, 오스티오피니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있을 것을 예상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위험군이 들어갔냐면 이제 폐경력 여성이나 그 50세 이상 남성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이에서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위험군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최소 외상 골절 위험이 있으신 분. 말이 좀 긴데 이게 미니멀 트로마 프랙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그 하이트에서 넘어졌을 때 아니면 넘어졌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을 제외한 곳에 그 프랙처가 생기면은 저희가 미니멀 트로마 프랙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 내지는 그렇게 프랙처를 하신 분 아니면 골밀도 테스트를 하셨을 때 T스코라는 게그 마이너스 2.5 밑으로 내려가시면 약물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치료법은 약이 알약이나 주사가 있는데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이그 식도나 이런 뭐그 위쪽으로 부작용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뭐 아우스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 리플럭스가 생기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거 만약에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드시기가 힘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의사를 상의해 보시면 되고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알약 만약에 골다공증 드시는 분은 이것도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그 30, 미니멈 30동안 서게 이게 그러니까 업라이트 자세에 있으셔야 돼요. 누우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외에 이거는 잠깐 그 혹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약, 그 치료 중에 아무래도 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약이 숫자가 많아지세요. 내지는 뭐 퇴원을 하셨는데 뭐 갑자기 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약 중간에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럴 때 GP를 통해서 홈 메디케이션 리뷰라는 거 저희가 오건라이즈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엑스트라 코스를 밟은 약사들이 환자분들의 집에 가서 이제 드신 약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던 피 검사를 같이 통틀어서 아 요런 약은 뭐 이런 부작용이 뭐 인트랙션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환자분이 더 편하게 약을 드실 수 있는지 그 레커멘데이션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약 이렇게 드시는 거에 자꾸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는 고려해보시 GP랑 상의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그 뉴모백스나 조스트백스 이러면은 대상포진 그리고 플루 독감도 그렇고 코일 백신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아쉽게도 호주는 의료 시스템상 그러니까 뭐 이런 편리함까지 추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한국의 종합검진 리포트를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환자분들 의견에 맞춰서 하는 것과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당일 검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몇 군데 이곳저곳 돌아다니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리포트를 뭐 마중에 받지는 않지만 GP와 상담하실 때 결과지를 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호주에서도 호주 한인 전문의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다수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픈 액세스 하셔서 전문의랑 만나는 그 초기 검진을 띄고 바로 내시경 검사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를 해서 환자분들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좀 예를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CT 촬영은 굉장한 방사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서 역학과 이런 분들도 고려해 볼수 있지만 환자분들과 제가 얘기해 보면 느끼는 거는 대부분 이런 검사를 하고 싶을 때는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종종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뭐 암에 걸렸다든지 그런데 나는 미미한 증상, 뭐 거의 증상이 없어서 뭐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의사랑 주변에 상담해 보시면 그걸 맞춰서 이런 것들을 오거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유용한 웹사이트 몇 개를 찾아봤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웹사이트에 오셔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